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방송의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입니다. 날씨가 엄청 따뜻해진 것 같아요. 날씨가 따뜻해지면 만물의 새싹이 자라듯이요.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따사로움이 있다라고 하면요, 가정의 모든 일이 원만하게 잘 되리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자식이나 남편 되시는 분들, 또 아내 되시는 분들도 역시요, 따사로운 미소가 있는 데에서는 자신의 어떤 원만함이 형성이 되고요, 하고자 하는 일에 의욕이나 희망이나 어떤 용기가 생기지 않겠는가, 그런 싶은 아주 따스한 봄날입니다. 우리는 먼저 세상을 이기고 남을 이기려고 한다면 먼저 자신을 이겨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 삶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요, 사회 또 남들과 어떤 싸움인 동시에 자신과의 싸움이 아닌가는 생각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각자 우리 자신의 어떤 마음속에 자신의 적이 가장 많은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요. 자신의 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 어떤 이기심, 또 비겁함, 게으름, 또는 뭐 정욕, 탐욕, 안일, 방심, 뭐 나약함, 무책임, 뭐 근심, 좌절감, 뭐 이런 것들이 아닌가 싶고요. 이것들은 대체로 우리 어떤 향상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자신의 적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요, 어떤 것에도 흔들림이 없고 걸림이 없는 올바른 자기 자신을 찾아라 라고 하신 것이고요. 내가 나를 이기는 것이 인간 최대의 승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가르치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지요. 아마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과 같이 자기 자신이 행을 하고 말을 하고 마음을 먹는다라고 하면요, 성공하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고요. 또한 부처의 행을 하지 않을 사람이 거의 없다는 생각이기도 하지요. 우리는 더욱더 소망으로 어떤 염원을 지니고요, 그 염원대로의 실천행을 할 때 바로 그것들이 우리 삶의 밑거름이 되어서요, 화사한 진리의 꽃을 피울 수 있으리라는 생각입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교리, 벌써 여러분들과 함께한 시간이 153회차 방송이 됐네요.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가 우란문경 목련존자가 어머님을 찾아서 지옥마다 다 돌아다니다 결국은 어머님을 찾지 못하고 나중에 이제 아비무간지옥에 어머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알고요, 그쪽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부처님께 와서 말씀을 드리니까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가사를 입고 또 부처님의 바루를 지니고 석장을 들고 가거라, 그러면 지옥문이 열릴 것이다 해가지고 부처님께 부탁을 드려서 부처님의 어떤 바루와 가사와 석장을 빌려있고 아비무간지옥으로 가는 그 상황까지 여러분들께 살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련이 바로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서 부처님의 가사를 입고 바루를 지니고 석장을 짓고 지옥으로 향하게 됐죠. 그리고 지옥문 앞에 이르러서 부처님의 말씀대로 석장을 세 번 흔들게 되자 자물쇠가 떨어지고 지옥문이 열렸어요. 목련은 지옥으로 걸어 들어갔지요.
안에 있던 야차들은 시뻘건 눈을 뒤룩거리고 지옥으로 들어오는 목련에게 고함을 질렀어요. 스님은 누군데 이 문을 함부로 열고 들어오는 거요? 이 문은 오랫동안 안 열렸던 문인데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목련이 내 어머니를 찾으러 왔소이다 라는 거죠.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왔으니 너그러이 용서하시구려. 그런데 이 문이 열리지 않으면 죄인은 어디로 들어오는 것이오? 홍목련이 물었어요. 그러자 야차 대장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런 말에 마음이 누그러지면서 대답을 했어요. 하하하, 그거요? 죄를 진 자들의 어변에 따라서 바람에 휩싸여 거꾸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건 그렇고 어머니를 찾아 뵐 길은 없는 것인지요. 그러자 야차가 부처님께서 스님을 이곳으로 보내셨다고요? 목련이 그렇소이다. 그랬어요. 그럼 스님의 어머니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그러자 목련이 왕사성 부상장자의 아내 청제 부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야차대장은 목련존자를 데리고 지옥 안으로 들어갔죠. 안에서는 야차들이 죄인들을 붙잡고 죄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거기에 보니까 죄인의 살가죽을 벗기는 야차도 있고요. 또 벗겨낸 가죽으로 죄인의 몸을 묶어서 불술에 싣고 헐헐 타는 불 속에 집어넣어 태우는 그런 야차들도 있었고요. 커다란 쇠창을 달고서 죄인의 몸을 꿰는 야차도 있었고요. 입이나 코, 배 이런 곳을 꿰어서 공중으로 던지는 야차 등도 있었고 이런 어떤 잔인한 방법이 그야말로 형형색색이었다라고 하지요. 목련은 쇠로 된 매가 죄인의 눈을 파먹는 것을 보고는 죄인의 눈을 쇠로 된 새가 죄인의 눈을 파먹는 것을 보고는 아주 몸소리가 쳐들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 가운데 이제 우두옥절, 우두라고 하는 것은 소 머리처럼 머리가 생긴 옥절을 우두옥절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두옥절은 목련을 한쪽에 세워놓고는 큰 소리로 외쳤어요. 왕사성에 살던 청제 부인이 여기 있는가? 여기에 스님이 된 아들 목련존자가 찾아왔느니라. 한켠에서 쇠창에 몸이 끼어져 있는 청제 부인은 대답도 못하고 잔뜩 주눅이 들어있었다 그러죠. 청제 부인이 바로 나보기, 그러니까 목련존자의 어머니지요. 그래서 주눅이 들어가지고 한쪽에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야차 대장이 장구를 뒤적이다가 청제 부인을 찾아냈는데, 아니 네가 청제 부인이 아니더냐? 넌 어찌해서 부르는데도 대답을 하지 않는고?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예, 청제 부인이 살아있을 때 아들이 하나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출가를 한 일도 없었고 또 이름이 목련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청제 부인이 야차 대장이 호령에 겁을 먹고 간신히 대답을 하게 되었어요. 야차 대장은 다시 목련에게로 다가와서 이야기를 전했어요. 스님, 청제 부인의 말로는 자기 아들은 스님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름도 목련존자가 아니라고 하더이다. 그랬더니 목련존자가 지금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을 몰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계실 때 내 이름은 나복이었고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뒤에 부처님께 나아가 승려가 되어 불도를 터득하고 이름을 목련이라 했다라고 전해주시오 했어요. 그럼 오늘 스님께서 어머니를 찾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소? 그러자 목련이 만일 그렇게만 된다면 모든 보살들을 청해다가 대승경전을 위해서 잠시나마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드리도록 할 것이오 라고 했어요. 야차대장은 다시 지옥 안으로 들어가서
청재 부인에게 말을 했어요. 청재 부인아, 지금 이곳에 너를 찾아온 스님이 바로 나복이란다. 야차 대장님, 만일 그 스님이 나복이라면 제 자식이 틀림이 없습니다. 야차 대장은 쇠창으로 청재 부인을 찍어 일으켜서는 못을 박아 땅에 뜨렸어요. 청재 부인의 몸에서는 시뻘건 피가 주룩주룩 흘러내렸고, 야차 대장은 다시 청재 부인에게 세 칼을 씌우고 칼로 몸을 에워싼 뒤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는 목련을 만나게 해줬어요. 어머니를 알아보겠습니까? 그러자 목련이 잘 못 알아보겠소. 이 죄인이 바로 스님의 어머니입니다. 야차 대장은 쇠창으로 찍어온 청재 부인을 내려놓으며 목련을 바라보았어요. 목련은 피가 철철 흐르는 청재 부인을 보고 울부짖었어요. 어머니, 어머니, 살아계실 때 날마다 500승제를 올려서 스님네를 공양하셨다 하시더니 이게 어찌된 노릇입니까? 그리고 도대체 이 몸은 무엇인가요? 그러자 청재 부인이 너를 뵐 낯이 없단다. 그것은 모두가 다 거짓이었어. 그 죄도 있지만 거짓말로 맹세를 하여 7일 만에 죽은 것이고, 영영 너를 보지 못할 줄 알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만나다니 참으로 감사하고 고맙다. 어머니. 그러자 청재 부인이 내 죄가 너무나 크구나. 그 벌을 받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든단다. 배가 고프면 쇳덩이를 먹어야 하고, 목이 마르면 펄펄 끓는 구리물을 마셔야 하고, 창자가 금방 탔다가 생겨나는 것이 하루에도 술을 헤아릴 수가 없구나. 청재 부인이란 말을 채 끝나기도 전에 옆에 있던 나찰이 시뻘건 부젓가락으로 청재 부인의 옆구리를 쿡 찔렀어요. 부인은 자지러지는 소리를 지르면서 옆구리를 감싸 안았어요.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는 목련존자는 참으로 기가 막힐 정도였죠. 이때 야차대장은 목련존자에게 재촉을 했어요. 스님, 마음이 아프시더라도 이제는 어머니와 헤어질 시간입니다. 어머니는 죄를 받아야 할 시간이고, 혹여 스님께서 놓아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나찰들이 강제로 쇠창을 찌르며 끌고 갈 것입니다. 그러자 목련이 알겠습니다. 목련존자가 잡고 있던 어머니를 놓아주자 어머니 청재 부인은 발버둥을 치면서 나찰들에게 끌려갔어요. 나보가, 나보가,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무나 힘이 든단다. 어떻게든 나를 좀 살려다오. 나 좀 살려줘, 나보가. 목련은 몸부림을 치면서 끌려가는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지옥 기둥에 자기의 머리를 몇 차례나 찧어댔어요. 목련의 이마에는 피가 낭자하게 되었고, 이러한 모습을 보던 야차대왕은 스님, 이게 무슨 짓이오? 그러자 목련이 차라리 내가 지옥 속으로 들어가 어머니 죄를 대신 받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스님, 자신의 엿보는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님의 어머님은 지은 죄업이 너무나 커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이 지옥 속에서 꼭 나가시기를 바라신다면 부처님께 말씀을 드려보십시오. 그 외에는 특별한 다른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목련존자는 울부짖는 죄인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몸을 솟구쳐 곧바로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향하였어요. 목련존자는 부처님을 뵙고 여쭈었어요. 세존이시여, 저희 어머니가 아비지옥에서 죄값을 치르느라 견디지 못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어머니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십시오. 그러자 세존께서는, 목련아, 그렇게 네 어머니를 구하고 싶단 말이냐? 세존이시여, 그렇습니다. 그래, 내가 네 어머니를 구하고 싶어하는 만큼 붕해서 내가 네 어머니를 구해 줄 것이니라.
부처님은 목련을 바라보며 빙그레 웃으셨고 목련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세존이시여 정녕 구해 주시겠는지요? 그래, 내가 만일 내 어머니를 구해내지 못한다면 내가 지옥 속으로 들어가서 내 어머니를 대신해서 죄를 받으리라. 목련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에 눈물을 흘렸어요. 부처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면서 도량에 있는 비구, 비구니, 오바세, 오바세가 남자 신도죠. 또 오바이, 여자 제가 신도를 얘기하죠. 오바세, 오바이들을 둘러보시다가 허공으로 그 몸을 날리셨어요. 그러자 그 몸이 금방 칠나라수, 일다라수는 바로 49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칠다라수면 4, 7은 28, 7, 9, 63, 349척인가요? 그만큼이나 키가 커졌고 부처님은 곧 미간 양눈썹 사이로 오색찬란한 빛을 내어 지옥을 깨트으셨다. 깨트으시게 된 거예요. 철상지옥, 뜨거운 철판으로 마루를 깐 지옥. 철상지옥은 연화자, 불보살이 앉는 연꽃 좌대를 연화자라 그러죠. 연화자가 되고 화탕지옥은 아름다운 연꽃이 되었다. 그때였다. 염라대왕이 지옥에 앉아있다가 이 광경을 보고 칭찬을 하게 되었다. 참으로 훌륭하구나. 내 친히 부처님께 예배하고 향을 피울 수 있겠구나. 이러한 일이 있는데도 세상에는 부처님을 믿지 않겠는가. 염라대왕은 이렇게 말을 하시고는 우두옥조를 시켜서 죄인을 모두 놓아 하늘에 다시 태어나게 했고 목련은 넋을 잃고 이러한 광경을 지켜보다가 부처님께 다시 여쭈었어요. 세존이시여, 모든 죄인들은 하늘에 태어나게 되었는데 제 어머니는 어느 곳에 태어나셨는지요? 목련아, 내 어머니는 살아생전의 죄가 너무나 커서 그 업장, 지은 업의 두터움, 어머님께서 지은 업이 너무 두터워가지고 그 업을 다 해지 못했기 때문에 다행히 아비지옥에서는 나왔지만 다시 다른 지옥으로 들어갔느니라 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모든 보살들에게 죄를 올리고 남은 밥을 한 바로 너에게 줄 것이니 소흑암지옥으로 가서 어머니께 보여드리도록 하거라고 부처님께서 목련에게 밥을 주었어요. 목련존자는 부처님께 밥을 한 그릇 얻어서 소흑암지옥으로 들어갔는데 그것은 아주 깔끔한 또 깜깜한 작은 지옥이었어요. 어머니를 찾아서 부처님께서 주신 밥을 드리자 청제부인은 왼손으로는 밥을 움켜쥐고 오른손으로는 밥 좀 달라는 옆에 사람들을 막으면서 정신없이 밥을 입속으로 들어넣었어요. 그 순간에 밥이 불로 변하는 것이었어요. 밥을 탐내는 마음을 고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목련존자는 그러한 어머님의 모습을 보고 다시 부처님께로 다 찾아와서 여쭈었어요. 세존이시여, 죄송합니다만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흑암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겠는지요? 하고 또 질문을 했어요. 목련아, 내 어머니를 흑암지옥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모든 보살들을 청해다가 대승경전을 외우고 읽는다라고 하면 그때는 가능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곧바로 보살들을 불러다가 대승경전을 외우도록 하거라. 그러자 목련은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든 보살들을 불러다가 3일 동안 대승경전을 외우자 청제부인은 흑암지옥에서는 벗어나게 됐지만 이번에는 아귀로 태어나게 됐어요. 목련은 다시 부처님께로 다가 여쭈었죠. 세존이시여, 감사드리오며 이제 어머님께 물을 마시게 해서 속을 씻어드릴까 하나이다. 그동안 지옥에서의 고통으로 창자가 더러워졌을 것 같아서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목련아, 모든 부처들이 그 물을 마시면 그것은 마치 좋은 우유와 같고 모든 승려들이 마시면 단이슬과도 같지만 내 어머니가 혹여 그 물을 마신다라고 하면 창자로 흘러들어가서 모진불로 변하여서 창자를 다 태우게
될 것이니라. 그럼 어떻게 하면 아귀의 몸을 벗어나게 할 수가 있을런지요?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목련아, 모든 보살들을 청에다가 49개의 등을 켜고 산 목숨을 많이 놓아주고 당번을 만들어 놓으면 바로 불전을 장엄하는 데 쓰는 깃발이지요. 내 어머니가 아귀를 면할 수 있게 될 것이니라. 목련은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곧 그대로 실행을 하였고 청재 부인은 아귀의 몸을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목련은 다시 부처님을 찾아뵙고 여쭈었지요. 세존이시여, 어머님은 아귀의 몸을 벗고 이제 어디에 태어나신 것인지요? 목련아, 내 어머니는 비록 아귀의 세계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지금은 왕사성에 어떤 집에 개로 태어났느니라. 목련은 부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왕사성으로 달려가서 개를 찾았어요. 개는 목련을 보고 달려나와서 꼬리를 흔들고 목련의 허리에 매달려서 애원을 했어요. 목련아, 내가 네 어미란다. 어머니, 이제 개의 몸이 되어 고생은 하시지만 전에 지옥에서 받으시던 고통에 비한다면 어떠하신지요? 지옥, 지옥 이야기는 하지도 말거라. 내가 비록 개의 몸이 되어서 사람이 먹다 남은 찌꺼기를 먹을지언정 어찌 지옥에 피할 수가 있겠느냐? 알겠습니다, 어머니. 어떤 일이 있어도 어머님을 다시 축생의 몸에서 구제를 해드릴 것입니다. 목련은 다시 부처님을 찾아뵈었어요. 부처님께서는 목련의 모습을 보시고는 목련아, 네 어머니는 잘 계시더냐?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목련이 그라옵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어머님을 개의 몸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려우시더라도 꼭 방법을 일러주십시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그래 목련아, 그런데 그 방법은 7월 보름날밖에는 없느니라. 이 날을 가려서 우란 분제를 베푼다면 틀림없이 개의 몸을 벗어날 수가 있게 될 것이니라. 세존이시여, 무슨 까닭으로 꼭 7월 15일이어야 하는지요? 목련아, 4월 16일부터 모든 것을 금하고 기도정진에 들어간 승려들이 7월 15일에는 그 한거를 해제하는 날이니 얼마나 기뻐함이 있겠느냐. 그 기쁨으로 내 어머니의 제와 경을 읽어드린다라고 하면 너의 어머님 천도가 되어 반드시 정토에 태어나게 될 것이니라. 세존이시여,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목련아, 이것은 다 너의 지극한 효심으로 이루어진 일이니라. 이번 다가오는 7월 15일에는 밥, 여러가지 음식, 과일, 또 담는 자배기, 기름, 등촉, 평상, 좌복 등을 준비를 해서 세간에 열어 만난 것을 자배기에 담고 만난 음식 등을 시방에 열어 대덕스님들께 공양을 올리도록 하거라. 그러면 반드시 내 어머니가 천도되어서 화락천궁에 태어나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란분제죠. 효성이 지극한 사람들이 바로 이 우란분제를 올리면 살아있는 부모 및 칠대 걸친 조상들이 그 공덕으로 모두 천상에 태어난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모나 조상뿐만이 아니라 제를 올리고 공양을 준비하는 그런 본인이나 그 자손들까지도 번창함이 있을 거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우란 분제를 올려드림으로 인해서 그 조상은 먹고 입을 것이 풍부해지고 자손들을 건강하게 오래 살도록 해줄 것이고 부귀를 누리도록 해줄 것이라고 하셨어요. 목련존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몸종인 익니에게 부탁을 하면서 우란 문제 준비를 시켰지요. 그리고 부처님의 제자 1200명이 함께 먹을 음식과 좌복, 의복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7월 15일이 되었어요.
목녀는 인니가 준비해 놓은 음식으로 오란 문제를 올렸죠. 1200명이나 되는 부처님의 제자가 경을 읽고 징, 부, 목탁을 치면서 다 함께 천도제로 들어갔어요. 목녀는 오란 문제를 베풀어 어머니를 바로 개 몸에서 떠나게 했고 오결을 받게 했고 또 지극정성으로 기도 발언을 했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정도를 걸으십시오. 그러자 어머니는 고맙다 목녀나, 내가 이렇게 죄를 벗고 도리천궁으로 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었는데 청제부인은 하늘을 오르며 기도에 전념하는 목련존자를 보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도리천왕은 목련존자의 효성에 감흥을 해서 청제부인을 도리천국에 입적을 시켜서 모든 즐거움을 받도록 해줬다라고 하지요. 그리고 영축산 부처님의 도량이 모인 모든 대중들은 그것을 보고 기뻐를 했고 진심으로 오란 문제를 올릴 것을 맹세를 하고 불법을 따른 모든 하늘의 사람들은 그 뒤를 따라 하늘로 올랐다라고 하지요. 이것이 바로 오란분경 목련경의 해액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청제 부인이 아비무간 지옥에서 나와서 소흑암 지옥으로 떨어졌죠. 또 소흑암 지옥으로 떨어졌다가 죄를 다하지 못해서 아귀가 되었어요. 또 아귀가 되었다가 또 그 죄를 다 벗지를 못하고 거기에서 구제를 했지만 왕사성의 개로 태어나게 됐죠. 그래서 왕사성의 개로 태어난 그런 어머니를 어떻게 하면 극락으로 왕생할 수 있는가 여쭤더니 부처님께서요, 바로 한거에 들어가신 1200 스님들의 음식과 의복과 좌복 이런 수행 도구를 준비를 해서 한거가 끝나고 나오면 바로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스님들로 하여금 경전을 읽게 해서 바로 그 공덕으로 극락 왕생을 시키게 되었어요. 대부분 우린 천도제다라고 하면 돌아가신 분들한테 기도를 하고 뭐 이런 경우가 엄청 많은데요. 돌아가신 분들한테 기도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사실 극락 왕생 되는 건 아니에요. 우란분경에 나와 있죠. 천도제 사상은 바로 지상보살 본원경 우란분경 뭐 이런 데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겠는데요. 결국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공덕을 쌓는 건 자력이 아니라 타력이죠. 우리 불교는 전부 자력인데 요 천도제 사상만큼은 타력이죠. 돌아가신 분이 자기가 어떻게 못하니까 살아있는 분들이 대신해 주는데요. 요것만이 타력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돌아가신 분께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신 분들의 공덕을 쌓아서 돌아가신 이름으로 바로 스님들께 공덕을 쌓아서 극락왕생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다시 상기해 주시고요. 우리 사람의 참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생명력이 있고요. 또 마음 씀씀이 있고 또 생각이 깊이와 어떤 실천력에 있다는 생각이에요. 깊은 생각과 노력, 연구를 게을리지 않는 사람에게 밝고 지혜로운 빛이 느껴지고요. 그런 어떤 녹슬지 않은 반짝임이 언제나 우리를 새롭게 하게 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남을 위해서 도움의 손길을 건네고 또 옳은 일이다라고 하면 묵묵히 하고야만 하는 사람에게는 강한 실천력과 남을 헤아려 보살피는 따뜻한 그 무시 있기 때문에 큰 힘이 전해져 온다는 것이고요. 또한 만나면 만날수록 그 사람만의 향기와 매력이 느껴지는 내면의 아름다운 사람, 맑고 지혜롭고 따뜻한 또 이런 마음이 느껴지는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할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이에요. 우리 불자님들 내면을 갖고 쓰면 하는 마음이에요. 자신의 음성이 메아려지는 곳에, 자신의 마음이 향하는 곳에 많은 분들의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들이 되시길 기원드리면서요. 혹여 궁금하신 점이나 좋은 의견 있으시면 청주 BBS 불교 방송국이나 다음 카페 서길봉의 불교세계 남겨주시면요. 본승의 집필한 도서 가운데 한 권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조지이신 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 하셨습니다.